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한 광고. 우리 이것은 소중한 것이야. 광고 카피 한마디로도 힘이 되었던 국악인. 평생을 판소리 대중화에 바쳤던 국민 소리꾼 박동진을 만나보자. 이놈 집에다 부모를 지는가? 흥부가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판소리를 완창했던 박동진 명창. 판소리의 부활을 이끈 선구자였다. 처음에 흥부가 완창 5시간 한다고 했을 때 국악계 사람들도 대단치 않은 시선을 보냈었는데 5시간을 완창하자 언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박동진, 판소리 이 두 가지가 연계되면서 장강의 한양수와 장창을 빼어두고 8순이 넘어서도 하루 꼬박 3시간 연습을 지키던 철저한 예인 박동진. 7시간의 적벽가 완창으로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던 집념의 명창이었다. 그에게 소리란 어떤 의미였을까? 선생님은 평소에 소리는 목숨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너도 소리하려면 목숨을 내놓고 해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소리를 들으면 투철한 예인정신, 그 다음에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전과 창작을 넘나들며 다양한 소리를 들려준 박동진. 그의 판소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은 바로 오늘의 판소리였다. 듣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알맞은 형태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섯 바탕 판소리는 물론 성경을 소리로 풀었던 박동진. 그는 변광세, 대비장전 같은 사라져버린 판소리도 새로 짜서 부를 정도로 창조적인 소리꾼이었다. 박동진 명창은요, 사실은 판소리를 잘 부르는 광대이기도 하지만 우리식 현대 개념으로 하면 아주 좋은 작사가이자 작곡가였습니다. 풍류가 들어오란디, 죽은 풍류가 남자간다. 죽은 풍류가 남자, 왕자지니 풍빛에 지랄어라. 번데기는 해악과 촌철살인의 소리를 들려주었던 국민 명창 박동진. 그의 소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